잠수함 타고서 측면에서 공격을 하면은 방어가 불가능해요.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. 우리가 격투기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벌 해체에 내 정말 목숨을 건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신가요?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. 재벌 체제 해체를 말했습니다. 네네. 그 네. 부당한 시스템을. 네네. 알겠습니다. 이 알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? 네. 알리백에 대해서는.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알리백. 알리백이 뭐죠? 아니 이유 뭐 뭐란 걸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.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네네. 말씀드릴게요. 또 종부세도 폐지한다 그러고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또 윤석열식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. 세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하실 생각인가요?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야, 뒤집은 건가요? 뭐 뒤집은 거죠. 예. 개미한테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 주는 거 아닙니까? 개미들이 원합니다. 왜냐? 알겠습니다.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?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84점인데요. 맞아, 84점에. 예. 네.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?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아, 예. 62.6점입니다 사실 네. 종부세는 강남에서 거둔 거 전라북도도 주고 전라남도도 주는 겁니다. 어떻게 균형발전 하시겠어요 그러면? 아, 균형발전은 그것 말고도 쓸 수 있는 여러 예산들이 많죠. 아니 저는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아,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. 저 최저임금제 폐지 얘기 해본 적도 없고요. 어? 주 52시간제 폐지 얘기한 적도 없고 어? 80% 주장하시다가 갑자기 공약을 90%로 바꾸면서 아, 90% 아무 설명이 바꾸진 않았습니다. 네? 80%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초기부터. 지금 네. 90%로 완화한다고 본인 발표하신 걸 알고 있는데 80%